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오늘도 우리 신규 회원분들 특강 한번 진행해 볼 테고요. 다음 주 전략 한번 같이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전 투자대에 지금 현재 출전 중인데요. 10연승 중입니다. 누적 손익 합계는요 2900만원입니다 먼저 한번 인정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상당히 또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이러한 흐름으로 갈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주 강조합니다만 주식시장은 예측보다 대응이다. 자, 앞전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크게 60일을 이탈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하면요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 줄이거나 아니면 다 던지고 인버스 투입하고요. 닥터K가 여기 정도가 인버스 들어가고 주식 하나도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면요 인버스를 철회해야 됩니다. 추세 안으로 다시 복귀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밀리고 내려갈 때 인버스를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식을 팔았다 하더라도 다시 사 들어가야 되는데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은 안 좋은 전망만 많이 하죠. 큰일 났다. 7월달부터 그죠? 위기설. 주가가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좀 이따 보도록 하죠. 미국 주가도 지금 연일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면서요. 다우존스도 양호. 나스닥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모든 이평선 다 밑에 깔아놓은 상승 추세 다시 전환된 거거든요. 여기 이날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부양책 협상 중지 명령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1.5포인트 가까이 빠졌고요. 그 다음날 핀셋으로 이렇게 떡 집어가지고 항공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서명하면 바로 실시할 수 있어요 하면서 그러한 파워를 과시하면서 다시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 지원책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넣으면서 시장 랠리합니다. 아마 노렸을 겁니다. 여기 부위에서는 트럼프가 그러한 추가 협상책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협상 중단해라 소리 못할 겁니다. 왜냐면요 밑으로 꼬꾸라지거든요. 여기 정도 올라탔으니 하루 이틀 정도 어느 정도 밀린다 싶으면 더 호재 발표해서 끌어 땡길 자신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겁니다. 주위에 참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 참모들 주식 전문가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월요일날 추가 상승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으로 오자면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기관 외국인들 수급도 좀 들어오면서 양호한 흐름을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저보고 대라고 한다면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화 강세입니다. 환율이 자꾸 처지고 있습니다. 자,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2020년 3월 18일이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밀리는데 주가는 어떻게 된다? 반대로 올라오거든요. 그거 확인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3월 18일 정확하게 그날 찍고 여기 보이시죠? 3월 19일부터 반등합니다. 자, 그래서 주가와 환율은 반비례한다.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것은 미국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는 기관이 그렇게 안 사들어오다가 최근에 강하게 사들어오거든요. 이유를 그렇게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이 다시 양호하게 상승 추세 전환한 부분과 원화 강세에 따라서 같이 매수세 들어오니까 이 보십시오. 외국인 7600억 들어왔습니다. 지금 흔들림 변동성이 좀 큰 상승 중에 박스권 구간입니다만 20일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자 전일 미국 시장도 강하게 우리 휴장 했습니다만 그럼 이틀의 영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양봉을 빵빵 치고 왔으니까 상당히 강하게 반등도 가능해 보인다. 최근에 수급도 양호한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먼저 짚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댓글 먼저 보고요. 지인이랑 카페에 추세선 강연 링크 걸어놨다.
카페의 추세선 강연. 아, 제가 한 거요. 어저께 한 거. 앞전 시간에. 권희님, 반갑습니다. 자, 1월님도, 야, 열심히 하려고 들어왔네. 법보다 어렵다, 주식이. 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법률 전문가거든요. 그 정도는 뭐, 오픈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상당히 주식이 왜 어렵는가 하면요. 경험치를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이론은 뻔하거든요, 이론은.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이론이 뭐, 별거 없지 않습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매수해라. 이렇게 꼬꾸라졌을 땐 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지지되는 근육에서 매수하고 이렇게 전고점 인근에 저항받고 하면 밀린다 싶으면 매도. 그리고 수익은 잘 취하라. 이런 데서 올라갈까 싶어서 매수했는데 빠지면 미련 없이 손절하라. 이게 다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그것에 접목한다면 이제 20일에 저항을 돌파한 양호한 상황이고, 20일에 지지를 받을 것이고, 강하게 간다 해도 2460에 저항이 예상되고 있고, 현재 수급은 기관 외국인이 그래도 쌍끌이 제법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양호하다. 해외 시장도 양호하다. 그렇게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 목요일, 상황들, 갭 상승 이후에 지지부진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다꽝 만들어 버렸다 라고 말씀드렸고, 안 나오네요. 아주 못됐게 317.47로 딱 마무리하면서 콜옵션 317.50은 전문용어로 나가리 시켜버리면서 아주 못됐게 마무리됐습니다. 저런 거 많아요. 아주 근처에 딱 갖다 놓고 결제 안 시켜줍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힘 있는 외국인이 그렇게 만듭니다. 자, 저러한 부분도 우리 1월님은 옵션 뭔지도 모른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반드시 선물 옵션의 기본도 알아놔야 됩니다. 그럼 어디다가서 공부하면 되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요. 주식 기초 강의에 들어가면 목록처럼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안에 보면 선물 옵션의 기본에 대해서 강의해 놓은 것입니다. 최근에 있으니까 최근에 거 하나 먼저 보시고 안에 차근차근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팬클럽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그러면, 이제, 1월님이 궁금한 거 올려도 돼요. 그리고, 케어스님이 궁금한 거 올려도 되고요. 제가 조금 진행하는 동안에, 궁금한 거 올려주시면 그거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먼저 우리,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지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더 체크해 드리고, 업종 대표주들 한번 쭉 한번 챙겨볼게요. 자,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왜 파생을 좀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그냥,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전략상 선물과 옵션을 주식과 연계해서 큰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외국인들이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몰라서는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여기에 나오고 있는 베이시스도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베이시스는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프로그램 매매하고 연결됩니다. 여기 베이시스가 프로스죠. 베이시스가 프로스라는 것은 베이시스의 정의는요. 선물 가격 빼기 코스피 200의 가격을 뺀 것을 베이시스라 그럽니다. 베이시스가 프로스 나온 것은요. 콘탱고, 마이너스 나온 것은 백워데이션. 자, 그러면 최근에 이 마이너스 백워데이션이 계속 왔었거든요. 이런 거 설명 안 해준다 그랬죠. 케이스님. 그죠? 설명해 드릴게요. 왜 외국인이 자꾸 현물 팔고 선물을 샀다? 자, 여기 마이너스란 것은 여기 뒤에 있는 코스피 200이 비싸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이해되죠? 그러면 뭘 판다? 그렇습니다. 현물 매도, 선물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선물 매도도 좀 나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2, 4분기, 3, 4분기에는 선물 매수를 계속 해주고 현물은 주구장창 팔았어요. 여기 베이시스가 거의 백워데이션이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러한 이유는 비싼 걸 사는 프로그램 차익 매도 거래가 나오고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발동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매매에는 또두 가지가 있어요. 차익 거래가 있고 비차익 거래가 있습니다. 차익 거래는요, 현 선물 간의 이런 차이에 의해서
매수 차익 거래, 매도 차익 거래. 그죠? 그렇게 이게 플러스 값이 된다는 거는 선물이 비싸다는 거잖아요. 선물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프로그램 매수 차익 거래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차익은요, 바스켓에 들어있는 종목군들을 프로그램이 그냥 사고 파는 그것을 비차익 거래라 그럽니다. 그래서 비차익 거래를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어요. 차익 거래는 그냥 여기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냥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비차익 거래는 의도적으로 좀 실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의 의도는 비차익 거래에서 좀 더 나타난다. 그렇게까지 정리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 무쟁이도 왔고. 야, 우리 팀원들이 최근에 으쌰으쌰 하려는 팀원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좋아요. 기존의 회원들 다 어디 가셨나? 왜냐하면 아직까지 섣부르긴 합니다만 혼자서 하면서 좀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케이어스님은 그래도 수준이 조금 초보는 아닌 것 같고 1월님하고 우리 레기도 왔네. 멋쟁이님은 초보인 것 같아. 그죠?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먹는 걸 경험하거든. 그죠? 그럼 자신감이 조금 쌓여 나가는 겁니다. 그거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맨날 깨지면요 겁이 나요. 손이 안 나가요. 자꾸 겁이 나. 예.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에이요. 태양 노래인 것 같은데. 그죠? 자꾸 겁이 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기계가 돼야 됩니다. 뭔가 하면요 타이밍 지지권에 오면 매수하고 저항권에 오면 매도하는 그것을 무한반복하는 게임이거든요. 사심이 들어가면 잘 안 돼요. 그게 평정심이거든요. 아, 겁나. 어떻게 들어가? 아, 이거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하면서 사고 팔고가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게 경험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특히 좀 깨져 있다면 더 힘듭니다. 앤드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다면 빚을 많이 내가지고 이자 날짜가 막 다가온다든지 상당히 부담되는 풀베팅을 강하게 해놨다든지 이런 상황이면 더더욱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새로 오신 분들은 스타트가 좋으니까 우리 꾸준하게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부한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한두 달 만에 될 것 같아요. 초특급 어느 선생 앞에 가서 배워도 한두 달 안에 죽어도 안 됩니다. 그건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한 시간 걸렸습니다. 상당한 시간 걸렸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거 공부하는 자세는 참 마음에 들고 적극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 오셨네. 주식 매매할 때 기본적으로 화면에 띄워야 될 HTS 화면은 주식 기초 강의 6편에 가면 있어요. 주식 기초 강의 6편에 가면 HTS 설정법 딱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여기 좌측 우측 하단 상단에 보면 우측 상단에 보면 하나라도 그냥 바로 배워야지. 이렇게 설정 그러니까 화면 바꿀 수 있는 탭이 있어. 이렇게 요거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한 7개 8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컴퓨터도 가능하면 모니터 2개 해야 돼요. 저의 세팅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화면은 이렇게 종목군들 관심 종목군들 봅니다. 듀얼 모니터라면 옆에는 이게 있어요. 이거 전광판. 그래야 어디 섹터가 빨리빨리 돌아가는지 오늘 방송 제목을 다 적어야 되겠다. HTS 설정법 옆에 관심 종목군들 전광판 해두고요. 두 번째는 개별 종목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호가창이라든지 이거 돌려봐요. 그 다음에 일봉, 5분봉, 그 다음에 수급 현황 그리고 누르면 바로 다음 종목 볼 수 있게 이렇게 관심 종목군들 있고 그 옆에 뉴스창 하나 있습니다. 뉴스창. 뉴스 바로 좀 봐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은 시장입니다. 시장. 코스피, 코스닥, 일봉, 분봉, 그리고 투자자 동향, 그리고 선물, 그리고 코스피 이런 종목들, 코스피 이런 시장들 현재 당일의 추이를 보여주는 것.
저거 반드시 봐야 돼요. 아, 이거 이상한 거 누르니까 뭐 바뀌던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일별 동향. 외국인이 최근에 사오는지, 그 다음에 기간이 사오는지 볼수 있어야 되고요. 그 옆에는, 기간을 설정해서 외국인이, 그리고 기간이 순매수 해 들어오는지 여부 볼수 있는 차트. 그리고 그 옆에는 아까 봤던 베이시스 관련 프로그램 매수 추이. 나중에 돌려보면서 다 메모해가지고 해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거 있습니다. 프로그램 추이. 장중에 보면 이게 마이너스로 갔다. 전일이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다고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거 체크해야 돼요. 저런 거 보고 매수를 해도 하는 겁니다. CJ 같은 경우에 말이 잠깐 올라가는데 왜 막판에 좀 과감하게 또 매수를 하느냐? 저런 부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팔아 제끼고 가면 안 좋은데 프로그램도 매수로 막 돌아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자, 여러분들도 도움 된다 생각하니까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는 해외시장 차트들. 그리고 옆에는 환율. 이제 다섯 번째는 옵션 결제 시세, 이거 옵션.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 차트. 그리고 옆에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선물 옵션 포지션 손익 차트. 머리 쥐나죠, 벌써. 다 알아야 됩니다. 몰라도 되는 건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몰라도 되는 거 이야기 안 해요. 시간 낭비인데 뭐 하라 합니까? 알아야 돼요. 내가 선물 옵션 매매 안 하더라도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메커니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7번은 뭐 이렇게 신고가 가는 종목들, 그리고 뭐 급등락하는 종목들, 기관 외국인들 많이 사들어오는 종목들 안내해 주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8번은 큰 전광판 더 있는데요. 뭐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반드시 저거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먼저 시장부터 말씀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일을 훼손하지 않고 강하게 2460까지 강하게 얼마나 강하게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가능성 더 높습니다. 미국 이양호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목표치하고 지지저항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그대로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자, 왜 들고 가느냐 하면요, 평소하고 조금 다르죠. 평소 같으면 던지거든요. 평소 같으면 던져요. 6만은 여기 헤딩하는 자리거든요. 올라가도 6만 1000원에 헤딩하는 자리인데 왜 들고 있을까요? 자, 우리 팀원들 쌍방향입니다. 쌍방향 혼자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맞든 틀리든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 적어보세요. 왜 닥터K는 삼성전자 딴데 같은 경우 전고점이라서 던지는 소리 할 텐데 왜안 던지지? 라고 의문도 좀 있었을 겁니다. 뭐 때문에 안 던졌을 것 같다. 남겨보십시오. 정답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체크하겠습니다. 자, 적어주는 동안에 딜레이가 있거든요. 자, 일단 삼성전자는요, 신고가 권역으로 가려면 62,800원대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앞전 방송들 복습 가볍게 하면서 갑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 잘 유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 20일에 지지를 딱 받으면서 추가 상승하고 있어요. 닥터K 포인트는 어디다? 뭐 이런 데다? 6만원대다? No! TV에서 6만원대 막 사라 그러거든요. No입니다. 여기서 딱 20일 권역에 샀어요. 그죠? 왜? 이평선은 지지의 역할을 하니까요. 밑에 깔아두면요. 자, 이제 답 올라왔을 것 같으니까 답을 한번 보죠. 코스피 추가 상승 가능성, 실적,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너무 안 올랐어요. 자, 점수를 주자면 일단 마음 상하지 마요. KS님이 1등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등이라니까 좀 그렇고 어쨌든 제 생각하고 가장 근접해요.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가 너무 안 오른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그거는 하이닉스의 경우에 접목을 할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도 신고가까지 왔거든요. 삼성전자가.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화웨이가 미국이 전문용어로 공구는 바람에 미국이 공구는 바람에 그죠? 반사이익이 좀 있습니다. 5G 통신망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삼성전자가 브라이즌을 통해서 8조 규모 수주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수주도 많이 했습니다. 퀄컴, IBM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쪽에 수주 소식 계속 들어오면서 실적이 10조 규모 영업이익 예상했는데 13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고, 그거는 실적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했으니 그건 차치한다 하더라도 어저께의 선택은요. 추가 상승에 대한 코스피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더 들고 가는 겁니다. 방송에서 얼핏 이야기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KS님이. 그래서 이거 약간 조정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5% 수익권이거든요. 그래서 뭐 끊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시장이 좋으니까 이거 더 치고 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월요일 날 만약에 더 치고 가면 예상이 퍼펙트한 거죠. 최근에 3거래일 동안 외국인 매수도 많이 들어옵니다. 레기도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관도 최근에 한 5거래일 동안 상당히 많이 사들어옵니다. 기관 외국인이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관이 5거래일 동안 최다 매수 종목이 삼성전자와 종목별로는 삼성 SDI 정도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삼성 SDI 왜 끌고 가는지 아시겠죠? 수급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자금 집행을 많이 하고 싶으면요. 이거 사들어옵니다. 무조건 삼성전자. 그래서 20일 훼손하기 전까지는 좀 홀딩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홀딩. 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 판단을 잘 해내야만 융통성 있게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전고점 인근에서는 던지라매. 근데 시장 더갈것 같으니까 홀딩해 보겠다. 이거거든요. 그죠? 외국인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으니. 그래서 삼성전자는요. 추가로 올라간다면 이번에 신고가 권역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62,500원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복습 들어갑니다. 자, 닥터K 방송을 계속 듣다 보면요. 반복이 되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 리바이벌이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 그냥, 계속 세뇌에 가깝게 반복하기 때문에 어느덧, 그죠? 학습이 됩니다. 자, 53,800원권에서 61,300원까지 61,300원까지 상승했으니 이 상승폭이 대략 8,000원권 정도 되죠. 8,000원 하면 조금 모자라는데 7,500원 보면 되겠습니다. 7,500원. 그러면 그 7,500원의 폭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고 목표치를 정하는데 이렇게 박스로 설정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박스 여기 얼마 올라가느냐?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기 좀 조정을 받고 갔기 때문에 여기부터 시발점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욕 아니에요, 시발점. 아이고, 장만 안 열려봐요. 닥터케이 유머러스한 남자입니다. 장이 열리면 돌변합니다. 눈이 막 휘번덕거리면서 돌변합니다. 왜? 낮추기로 오기 때문에. 그죠? 자, 선물 옵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낮추게야 상대편이 벌거든요. 자, 57,000 100원권에서 7,500원 더합니다. 7,500원 더하면 84,600원. 84,600원. 그러면 이것은 목표치 여기 62,000원보다 더갈수 있다라는 목표치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더 끌고 가는 것도 있는 겁니다. 목표치 인근이다. 여기가 안 들고 가요. 던집니다. 자, 더 목표치를 올리라고 이야기한다면 61,000원에서 7,500원 더하면 68,000원권 아닙니까? 닥터케이는 이전에 한 8만원 제시하던데 증권사에서 아니다 그랬습니다. 62,000원과 7만원 정도 제시하겠다. 자, 이런 목표치 안에서 다 놓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이해야. 그렇게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앞전 방송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지나간 거 가지고 봤다면 목표치는 어디고 지지는 어디고 저항이 어디고 이렇게 봤다면 이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실제로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대로 강하게 돌파하면 베리 굿. 전고점 돌파하는 돌파형을 가져오면서 거래량이 어제도 전고점 인근인데 크게 안 밀리면서 거래가 좀 섰거든요. 손바뀜이 좀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고급인데요. 이렇게 전고점 인근에서 크게 안 밀리고 또 상승하다 좀 밀렸으니까 뭐 작게 밀렸다고는 할수 없는데 거래가 좀 터지죠. 아래꼬리 막 당기고 이런 거좀 났죠. 이 당겼죠. 손바뀜 나왔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고급이죠.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죠. 이야기하다 보면요. 꾸름에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20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20년 동안 몇 시간 만에 이야기 끝낼 수 있을까요? 며칠 동안 밤새도 이야기 안 끝날 겁니다. 요 레기 형이랑 밤새도록 그때 밤새도록은 아니지만 이야기하는데 끊기든가 끊임없이 리바이벌 없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음봉 나왔는데 이걸 말아 올리는 양봉이 나와야 베리 굿. 자, 어저께 좀 주춤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21권역 정도만 좀 지켜낸다면 59,000원 조금 더 넓힌다 하더라도 58,600원 정도만 지켜낸다면 별 무리 없는데 21을 강하게 깨면 깰수 별로겠죠? 그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강하게 말아 올리는 양봉이 크게 나오면 크게 나올수록 베리굿. 아마 갭 상승 나올 것 같거든요. 갭 상승 나오면서 이거 말아 올리면 베리굿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그렇게 되는지 볼게요. 그렇게 봅니다. 자, 권희님은 1.5. 아니,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거잖아. 그죠? 공부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현대모비스. 자, 현대모비스는요, 참 애매한 위치에 갖다 놨습니다. 20일 돌파해서 좋다 그랬는데,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좀 밀렸어요. 자동차가 전일 조금 밀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모비스 추가로 좀 밀리면 박스권 하단까지 좀 밀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는 단기 박스권입니다. 상승 추세 초입의 박스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돌려내고 지금 추세상 전환시키려는 박스권 지금 형성 중인데요. 이거 계속 이야기하죠.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가 가지고 다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빨리 24만 5천원권 여기 전고점을 빨리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추가로 더 가지만 추세상도 그렇고 여기 고점들이 좀 있어요. 여기 고점들이 좀 있으니까 돌파를 해야만 추가 상승 더 강하게 할수 있다. 그것보다 내일 좀 처지면 박스권 하단까지 쳐질 수 있으니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썩 좋지는 않으나 최근 시장에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주도주이기 때문에 시장 양호하다면 밑으로 꼬꾸라질까요? 시장이 양호하면 꼬꾸라질까요? 노우다 생각합니다. 위로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전고점 24만 5천원 이상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 돌파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돌파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는 아니더라도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는지 여부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추세가 우상향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별 무리 없어요. 자, 이마트 21권역에 매수 퍼펙트 올라갑니다. 최근에 내수 관련주 중에는 이마트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팀원들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고점에서 한번 밀릴 가능성도 좀 있는데요. 자, 상황 봐서 적당히 좀 챙기고 눌려주면 또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강하게 돌파한다면 더 들어갈 것인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멋쟁이 잘 봐요. 형이 말을 편하게 하고 싶은데 고객한테 너무 편하게 하면 좀 곤란한데 그죠? 정이 좀 갑니다. 정이 좀 가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름폭이 많아요. 오름폭이 커요. 그죠? 조정받고 올라가면 상승폭이 상당히 있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고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하락 추세 이제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끝내주기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진짜 길게 한번 들고 가볼 것인가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제 성향상은 뭐 추가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적당히 밀린다 싶으면 끊고 눌려주면 다시 사들어가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단기 목표는 15만 5천 원입니다. 수익 좀 나거든요. 10% 임금 비슷하게 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0%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강하게 치고 간다면 더 홀딩할 것이다. 만약에 매도했다 하더라도 다시 눌려주면 또 사고팔고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 계속한다. 그리고 목표치 보자면 11만 3천원에서 15만 5천원이니까 4만 2천원이죠. 4만 2천원. 여기서부터 4만 2천원 갈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부터 4만 2천원이면 4만 2천원이면 대략 18만원권이죠. 18만원 봅시다. 18만원 어딘지. 이게 딱 떨어지면 그게 어느 정도 목표치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일단 16만 7천원권을 저항을 받겠습니다만 18만원이 강력한 저항은 되겠네요. 목표치도 딱 달성되고 15만 5천원을 먼저 뛰어넘어야 되고 올라가도 16만 6천원에 여기 지지 못하고 밀렸던 자리니까 여기 저항 그리고 가봤자 또 18만원의 저항인데 18만원은 이름도 좀 거시기 합니다만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표치가 딱 달성되는 자리거든요. 그렇게 목표치를 산정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목표치 한번더 복습하네요. 목표치. 그죠? 주먹구구 아니죠? 그렇게 나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자, 닥터K가 2차 전지에서는 LG화학보다는 삼성 SDI다 그랬습니다. LG화학이 물론 올라오곤 있습니다만 진폭이 좀 커요. 그죠? 다행히 올라왔습니다만 최근에 기관 외국인이 좀 사주는 게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사 소식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밀렸다가 다시 끌어당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LG화학도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잡소리가 끼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 SDI를 선택했는데요. 이것도 여기 상단을 저항을 돌파한다면 갈수 있다. 여기 50만원권까지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관문은 46만 천원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뚫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 기간 조정 앤드 가격 조정을 한두달 가까이 받았거든요. 여기도 안 봐요. 자, KS님, 잘 봐요. 동기간 법칙도 맨 마지막 강의에 나왔죠? 대략 봐도 이두달 횡보했죠? 올라가고 난 다음에 또한두달 가까이 횡보했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갈수 있다 없다? 이렇게 갈수 있다 없다? 갈수 있다. 딱 그렇게 보입니다. 갈수 있다. 그렇게 보여요. 동기간 법칙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자, 비교적 양호입니다. 그죠? 되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최근의 상황에서. 여기서 보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조정을 충분히 어느 정도 양호하게 받았습니다. 상승 중에 박스권, 상승 추세 중에 박스권 정도로 시장이 그렇게 흔들려도 추세를 그래도 유지시켜 놨습니다. LG화학 못지않아요. LG화학 못지않고 기관 외국인 이틀 동안 돌았습니다. 그러면 딱 들어오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더존비전이 전일의 핵심 포인트였죠. 시젠으로 실컷 먹고 사! 하자마자 4% 그냥 날라가 버립니다. 그죠? 여러분들, 미리미리 종목군들을 준비를 해놔야 돼요. 뭐살 거다, 뭐살 거다. 딱 준비를 해놔야 돼요. 이렇게 준비를 딱 해놓고 있다가 타이밍 넘어 딱 사놓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개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더존비전 사놓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놓았어요. 타이밍 딱 나오니까. 사자마자 날라가서 그죠? 닥터K가 포효를 했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제법 들어오거든요. 자, 비대면 내지는 원격 그리고 재택근무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재택근무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존비존 양호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이 앞전 상황 잘 보시면 한번 치고 갈때 강하게 갈 가능성도 있어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자, 우리 종목들
시간에 봤을 때다 양호했거든요. 조금씩이라도 다 올라갔거든요. 아스포트가 조금 처지고 있습니다만, 자, 20일 저항권에서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데요. 이거 딱 뚫는 순간, 이것도 상당히 강하게 갈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돼 있으니까요. 아스포트도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권역에서 일단 들어갔다. 자, 지금 현재, 우리 포트폴리오 군들의 단일가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빨개요. 지금 R스포트와 CGM만 약간 마이너스고요. 나머지 조금씩이라도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양호합니다. 자, R스포트도 최근 한 이틀은 좀 주춤했습니다만, 그래도 매수세가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자, 시젠이 이거 앞에서 먹고 먹고 또 먹고 팔고 또 먹고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뭐 여기 계신 분들은 방송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이니까 인증해 놓은 거다 보셨겠지만, 그래도 못 보신 분 있을 테니까 한번 인증하자면요. 보시면 시젠, 셀트리온, 그죠? 셀트리온 전략대로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시젠 4%, 4.4, 4.9, 성창 오토텍 3.74. 셀트리온 이번 조금 낮습니다만 3.75. 자, 4.3 이 정도가 닥터케이가 딱 제시한 곳입니다. 저분은 직장인이라서 조금 늦었어요. 자, 하루만 그렇게 했느냐? 아니다 이거죠. 계속 사고 팔고 한다 이겁니다. 여기 또 있거든. 시젠 성창 오토텍. 그죠? 구분 봐요. 지금 앞전에 얼마입니까? 500인가 400인가? 이것도 400입니다. 지금 계속 먹어오는 거거든요. 성창 오토텍, 시젠. 그죠? 어저께 차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일부 다시 또 들어갔거든요. 여기 또 있네, 시젠. 그죠? 계속 사고 파는 겁니다. 그죠? 있죠? 7%. 참. 현대모비스, 하이닉스. 그죠?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계속 상당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그 단계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중장기로 끌고 가는 것보다 100번 낫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자꾸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짜증나시는 분도 있을 텝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그러나 말씀드려야 될분 드려야 돼요. 닥터킨 여기 샀습니다. 추세 올라타니까 샀어요. 언제 던진 줄 알아? 여기 던졌습니다. 손절 딱 하면서. 몇 프로 안 빠졌거든요. 한 3, 4%. 여기가 무너지면 던져야 되는데 0.5%에 때 던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얼마가 빠지는 겁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매수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면서 미리 여기서 판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여기서 딱 매도. 절반 매도. 그 다음 다 매도 딱 했거든요. 팔고 난 다음에 밀립니다. 그리고 팀원 중에 한 분이 주식 선물 매도 때렸습니다. 셀트리온. 내일 시장이 워낙 뭐 좋으면 어떨지 몰라도 셀트리온의 주가는 상당히 27만 5천 넘어가기가 쉽지 않고 넘어간다 해도 저항이 너무 많다. 밀릴 때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신규 매수하지 않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번에는 25만 원권 여기 24만 8천 여기가 무너지면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써니님은 어저께 배지 달았는데 오늘 배지가 안 보이네. 어떻게 된 겁니까? 배지가 사라졌네. 앨리스님도 어서 오시고, 형광등님도 오시고, 핵심 구독자들만 들어오시네. 박카스님 인사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저항과 추세 그리고 수급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3사 합병하면 평균 단가 어떻게 맞춰집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3사의 비중을 정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셀트리온 한 주당 다른 거 0. 몇 주, 0. 몇주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서 그렇게 갈 겁니다. 아마 나중에 안내가 나올 거예요.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 마음대로 막 맞추고 그런 경우 잘 없어요. 지 마음대로 맞추는데 있습니다. S 뭐든가 지 마음대로 비율을 맞춰가지고요.
그죠? 무슨 모직인가 있어요. 그거 맞추면서, 그죠? 국민연금이 거수기 역할 딱 하면서 우리 돈 5천억인가 손해보면서 그거 비율 지 맘대로 맞췄어요. 깜빵 가 있습니다. 깜빵 가 있어요. 그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될 말입니까?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될 말이냐고. 우리 돈 5천억 날렸다니까? 지돈 날리지, 지 돈. 또 열받네. 그러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모직 갖고 있는 애의 지분을, 그죠? 더 평가, 높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돈 조금 들이고, 거저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되겠냐고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했고, 그죠? 잘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괜히 태클들을 조심해야 돼요. 자, 1부 한번 끊어갑니다. 종목 상담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팬클럽 가입, 그리고 유료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료회원 링크 걸려있는 부분 따라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 100번 낫다.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끊고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